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 기대를 안고 양봉가를 찾아갑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주인. 꿀 좀 보러 왔습니다. 꿀 좀. 네. 그런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벌통 대신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 나무가 착강 꿀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친환경 감귤나무예요, 이게. 친환경 감귤나무요? 네. 우리는 본격적으로 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양봉은 어디서 하세요? 작업장이 따로 있죠. 작업장은 어디? 좀 산간 지역에. 네. 이런 저기 밭이 너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는 농작 때문에 안 돼요. 산에서 해야지. 근데 좀 더 다 떨어진 산경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여자 주인이 이곳에서 판매하는 꿀을 가져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설탕을 먹이지 않고 생산한 그 꿀입니다. 판매하는 꿀 종류는 잡화꿀과 밀감꿀 두 가지. 너무 색깔도 고와서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맛이 어떤지 잡화꿀을 한입 먹어봤습니다. 그냥 일반 저 아카시아 꿀이나 이런 거랑 냄새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달고. 그렇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꿀보다 월등히 차이나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향기도 굉장히 순해요, 향기도. 설탕을 먹이로 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사계절 내내 안 먹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먹이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이는 시기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에 설탕을 그렇게 먹여놓으니까 설탕은 사람한테도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벌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계속 설탕을 먹여서 설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설탕을 안 먹이시고 하시면은 생산량이 적으실 텐데. 아, 당연히 적고 적어야 된다니까. 지금들 먹거리 갖고 왔으면 돌려줘야지. 남은 것들을 따서 먹을 생각해야지. 벌들 먹이를 다 뺏어 먹어버리고 벌들이 허약해진다니까. 꿀벌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 설탕 대신 가끔씩 먹인다는 재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화분. 이게 화분이에요? 응, 꽃가루. 이거를 먹이는 거예요? 꽃가루도 벌이 가져오는 자연 산물 중에 하나. 단백질과 비타민의 주 성분으로 벌의 에너지원인 당분은 거의 없습니다. 달아요. 달아? 시큼시큼한데 좀 달고. 근데 이것만 주면 꿀벌이 죽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하고 설탕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여기요? 네. 우리는 이곳 꿀의 성분 검사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착한 꿀로 나올까요?